강원도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이 되는 작은 학교들이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생 수가 많은 도시 학교들은 등교 수업일이 가까워질수록 걱정이 많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 준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오는 13일부터 등교가 가능하다며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감염 여부, 돌봄 수요, 원격 수업을 위한 출석률, 학생과 학부모 요구 등 학교별로 상의한 상황을 고려한 방침입니다. 전체 학교의 46%에 해당하는 248개 학교가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들은 13일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20일에 전체 학생들이 등교 수업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날짜를 정하면 아무튼 그날 때 이제 2, 3학년이 다 같이 몇 명 안 되니까 뭐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순차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등교 수업에 맞춰 방과 후 수업도 재개합니다. 문제는 등교 수업 이후 학생 안전입니다. 일단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학생 건강 상태를 학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마스크도 두 장씩 지급합니다. 교실과 급식소 간격 유지에 교실 급식과 간편식까지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합니다. 그렇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학교 공간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 25, 26명씩 되는 애들 책상을 최소 띄워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시차 등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요일별 수업을 고려하는 학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교 수업일이 다가올수록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